오늘 첫 번째 사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쩍제님이 올려주신 쩍제. 사연이에요. 네. 쩍제. 무슨 뜻일까요? 쩍제. 그러게. 쩍제. 네, 뭘까요? 쩍제님이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전해드릴게요. 학교 전공 학점 미국 주립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셨고요. 3.4점 학점이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945점, 토스 A, 레벨 A이고요. HSK 4급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자격증은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경력 사항은 CJ 스포츠 마케팅에서 3개월 근무를 하셨고, 대외 활동은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학점과 경력, 그리고 대외 활동이라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는 SK, 그리고 금융권 외국계 회사라고 적어주셨고요. 그 밖에 하고 싶은 말, 여러모로 스펙이 조금 딸리는 것 같네요. 눈높이를 낮춰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구직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네, 그럼 차코치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분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좀더 얘기를 더 해보자면. 네. 예, 그렇죠. 찬안께서도 힘드신가요? 예, 찬안도 가능하죠. 근데 뭐 네. 어떻게 노력을 해봐야겠죠, 일단. 네. 이분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기 이전에 조금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일단 짚어주세요. 이분께서, 예, 과연 고등학교 때도 미국에 거주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학부만 해외에서 보내신 분인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은 궁금한 겁니다.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갔다는 건 앞으로의 커리어라든지 전체적인 활동 반경을 해외로 갈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면접적인 요소에서의 체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HSK 4급을 딴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분이 현지에서 땄을 리는 없고 한국 와서 뭐 취업 준비 비스무리 하면서 준비를 했을 텐데 네. 왜이 자격을 취득하셨는지. 그리고 본인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분이 지금 주립대라고만 하셨는데 되게 정말 그좀 학교의 퀄리티, 좀 레벨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명문이라 할수 있는 학교들은 되게 학교를 기재를 하시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렇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의 주립대의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이거는 한번 저희가 비록 방송에선 다룰 수도 없지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스펙적인 요소 안에서의 역할들, 여건들을 한번 특정인으로부터 점검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CJ 스포츠 마케팅 3개월, 요거는 CJ 그룹의 해외 학부생 인턴 전형을 3개월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은 CJ 그룹 안에서도 이제 문화재단과 같은 곳에서 비인기 종목 위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서포터즈들이 한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었을 소지도 있겠다. 다만 경력에 이걸 넣으셨으니 대외 활동은 아닌 걸로 일단 유추가 되겠죠. 그리고 SK 계열사 어디를 쓸 건지도 약간 모호한 상태에서 증권과 그 금융권과 외국계를 적으신 걸로 봐선 네. 혹시 SK 증권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도 약간 물음표.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글을 취업대학교 게시판에 올려주신 그 취지는 알겠으나 한국 취업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결국 전형별 대비와 스펙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요두 가지가 아직 좀덜 정리된, 드문드문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더 있는 것이 전체적인 총평이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좀 솔직하게 안 적어주신 것 같다. 스펙 내역서를 좀더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희망하는 SK 계열사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차코치님, 네. SK 계열사의 경우에는 좀 자소서를 잘 써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일단 이분께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 눈높이를 낮춰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대비나 생각이 본인께서 물론 깊게, 본인 기준으로 깊게 고민을 하셨지만 실제 본인을 채용할 곳들이 원하는 깊이만큼의 고민을 하셨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SK 자소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SK 자소서 자체가 항목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자세한 지원자의 과거 경험들을 묻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트래킹 해본 바 이분께서 이게 그려지지 않는 어떤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셨고 관련된 학점이 요 정도다. 아, 그러면 뭔가 활동을 많이 하셨겠구나. 근데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스포츠 마케팅 했다. 그럼 뭔가 직접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이력을 어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어느 쪽에 딱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솔직히 좀 약간 매칭이 잘안 되는 그런 의문 속에서 SK 계열사들의 자소서를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항목들만 봐도 SKT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팀워크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을 묻기도 하고요. SK 브로드밴드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도달했던 경험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접목해서 남다르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이런 이력들이 과거에 존재를 하셔야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저희가 뭐 거의 궁예에 가까운 저희 추측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본인께서 한국 기업 취업에 맞게 그동안의 이력이 다져져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 쩍제님이 좀 속상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학부 활동하고 교우관계 쌓고 그러고 한국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나 너무 몰라준다, 나를 좀 너무 좀 몰라주는 거 아니냐 한국 기업들이, 뭐 이렇게 좀 속상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본인께서 한 9년 전에만 일찍 한국에 오셨거나 먼저 태어나셨다면 사실 그냥 뭐 이런 저런 고민 없이 바로 지원이 됐겠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는 부분들 고려했을 땐 이러한 자소서 항목들에 맞게 본인의 이야기거리까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이런 경험들이 충분히 기억도 나시고 활동하셨는지도 좀 의문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들이 아닌 쪽으로의 지원도 이제는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까지도 자소서의 얘기 넘어서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의 그런 스펙을 보면 어학 점수를 여러 개 많이 따놓는 것도 좋을지, 워낙 뭐 강점이 있다면. 글쎄요, 무슨 교육 기업에 입사할 게 아니고서야 어학 점수가 뭐 GTELF가 만점이고 TEPS가 만점이고 토익도 있고 토익 스피킹도 있고 뭐 이렇게 어학을 많이 만렙으로 갖고 계셔봤자 네. 뭐 특정한 뭐 통역 직군이 아니고서야 어학 점수 가지고 자신의 어떤 역량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건 좀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정도의 어학이면 큰 무리는 없겠다. 물론 HSK 4급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정말 대중국 관련한 어떤 해외 영업이라든지 무역 베이스, 물류 혹은 해운 선박회사 이쪽 부분까지 진출하실 게 아니고서야 정말 본인께서 HSK를 왜 자격을 취득하시려 했는가. 네. 불안한 마음에 본인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어학 자격으로 자신의 스펙을 보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라면 오히려 이거 자격을 공부할 시간에 교육기관들이 주관하는 현직자와 어떤 5주짜리 혹은 7주짜리 프로젝트성 활동들, 차라리 그런 걸 하시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 실제로 뭐 실무액 뭐 100% 미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실무의 역할을 성격을 띠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지원 직무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한국식 취업에 맞게 조금은 본인의 활동 등을 매칭하실 필요도 있겠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부담되신다면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시는 걸 진지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라면 어떤 외국계 기업 말씀하세요? 일단은 지원 자격이 가능한 곳들은 다 넣어야겠죠. 왜냐하면 전국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뭐 어디에 딱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학점이 3.4점, 뭐 완전 낮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 높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철저하게 본인의 역량, 그리고 본인의 맨파워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어떤 기질적인 면에 강점이 있는지 본인의 이력 점검부터 탄탄하게 좀 하신 다음에 있는 그 자체, 본인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관심사, 그 강점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려는 회사는 최대한 가지치기를 해서 넓히셔서 입사를 위한 준비의 노력으로서 각각의 분야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 사연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쩍제님께 두 분 끝으로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작살로 물고기를 뽕 하고 찍어가지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앞서 우리 홍 반장님 말씀처럼 여러 상황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아무 물고기나 잡아서 식사 드시는 것도 좋진 않겠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하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그나마 차선책으로라도 적절하다 판단되는 기업과 직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쩍제님이 다시 좀 사연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상담 AS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실제로 저희 시즌1 때도 2달 전에 한 분이 사연을 보냈다가 다시 한번 사연을 자세히 해서 보내주신 이력도 있습니다. 네. 쩍제님 그렇다면 아이디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 쩍제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